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현대인이라면 아마 한두 개쯤 다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움큼씩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뭐냐고요? 바로 비타민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잘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서민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요즘 건강을 챙기느라 다들 비타민 하나씩 챙겨 드시잖아요. 이런 비타민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네.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비타민은 신체를 구성하는 물질 및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몸속의 대사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인 효소의 중요한 활성 성분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과 같은 영양소의 대사작용에 관여합니다. 따라서 비타민이 부족하면 체내 대사에 문제가 생겨 영양소가 적재적소에 이용되지 못합니다. 비타민의 종류로는 크게 지방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 K가 있고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 복합제, 비타민 C 등으로 구분됩니다.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뭐 수용성 비타민 이렇게 종류가 많군요. 네, 이렇게 비타민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타민이 결핍될 경우에 각각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이 생기는 건가요? 네, 비타민 C의 경우 혈관, 결합조직, 뼈 등 콜라겐을 포함하는 조직의 약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핍이 생기게 되면 쉽게 멍이 들고 출혈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비타민 C의 경우에는 효과적인 항산화제로 부족하게 되면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됩니다. 비타민 B1인 티아민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에너지 전환을 돕고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티아민이 결핍되게 되면 만성 피로, 식욕 부진, 무기력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타민 B2인 리보플라빈의 경우에는 세포의 성장과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하며 부족 시에는 코나 입 주위의 피부 염증이 생길 수 있으며 그 외 면역력 저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군요. 결핍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현대인에게 좀 부족한 비타민이 있다면서요. 그게 어떤 거고 또 왜 그런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최근 현대인의 경우 비타민 D가 결핍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비타민 D의 경우 국내 남성의 86.8%, 여성의 93.3%가 비타민 D 결핍증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야외 활동이 적어 비타민 D 합성에 방해를 받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건강검진 결과를 상담해보면 남녀 상관없이 대부분 비타민 D가 정상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비타민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D가 좀 많이 부족하군요. 선생님, 그러면 비타민이 부족한 것도 물론 문제인데 과다 복용에도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비타민마다 과도하게 섭취하였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비타민 B, C 등 수용성 비타민의 경우 특별히 알려진 독성 작용은 없습니다. 여분의 양은 모두 배출되며 몸의 기관이나 조직에 쌓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A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두통, 부역감, 피부 건조, 가려움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의 경우 흔하지는 않지만 혈중 칼슘 수치의 증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비타민과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사연을 잘 들으시고 처방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연 전해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45세 남성입니다. 며칠 동안 설사를 하다가 갑자기 콜라 같은 진한 소변이 나오면서 왼쪽 배 한가운데가 너무 아파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검사 결과 요로결석 진단을 받았는데요. 요로결석이 생긴 원인이 물론 다양하겠지만 제 주변 지인의 말에 따르면 비타민C를 많이 먹어서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맞는 말인가요? 그러면 제가 매일 먹고 있는 이 비타민C 그만 먹어야 되나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어떤가요?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요로결석 같은 부작용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비타민C의 경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작용이 신장 요로결석입니다. 하지만 결석 환자들은 소변이 염기성이고 배뇨 기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비타민C에 의해 결석이 생겼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단, 가족력을 갖고 있거나 과거에 결석이 생긴 경우에는 고함량의 비타민C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고함량 비타민C를 피하는 것도 필요하겠군요. 그리고 또 비타민을 이렇게 챙겨 먹다 보니까 특정 약물과 함께 복용했을 때 효과가 뭐 없거나 아니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비타민C의 경우 약물 상호작용이 적지만 위장장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스피린 제제와 복용하는 시간을 달리해야 합니다.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위장약을 복용하는 경우 비타민 B12 흡수를 방해하므로 비타민 B12를 보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 음주를 하는 사람이 비타민 A를 많이 섭취할 경우 비타민 A의 간독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음식에 궁합이 입듯이 영양제도 그렇습니다. 철분 같은 경우에 오렌지 주스와 같은 비타민C 성분에 의해 흡수율이 좋아지므로 같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반면 철분과 칼슘은 서로 흡수를 방해하므로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는 경우라면 흡수에 신경을 써야 하므로 1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철분과 칼슘은 1시간 이상 간격을 둬야 한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혹시 비타민을 복용하는데 좀 주의해야 되거나 챙겨야 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공복에 복용하면 좋은 비타민이나 영양소로는 비타민 B12, 철분, 엽산이 있습니다. 그 외 비타민, 특히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는 음식물의 영양소와 함께 소화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식후에 바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번엔 OX 퀴즈로 알쏭달쏭 긴가민가한 건강 속설을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비타민으로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저도 처방전으로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망률 1위 암. 비타민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답 X 하겠습니다. 정답은 세모입니다. 세모요? 왜 그러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방 효과가 알려진 대표적인 비타민은 비타민 D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충분한 비타민 D 공급이 암의 위험성, 특히 대장암의 경우에 예방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유방암, 전립선 암에 대한 역할도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복용할 경우 고칼슘 혈증이나 고칼슘 요증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용량을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비타민 D가 대장암 예방에 효과가 있지만 뭐 항상 그런 건 아니다. 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주시죠. 비타민을 공기 중에 방치하면 효과가 없어진다. 잠깐 놔둔다고 비타민 어디 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X 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O인가요? 예. 그럼 비타민이 없어지나요? 지용성 비타민이 아니라 수용성 비타민인 경우 특히 비타민C는 공기에 쉽게 산화되고 열과 빛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보관에 신경을 써야 하는 비타민이 바로 C입니다. 비타민C는 공기와 수분으로부터 차단되어야 합니다. 비타민C가 산화되면 색깔이 누렇게 변하고 변질되기 때문에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되며 보관할 때 밀봉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비타민C는 보관에 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선생님, 다음 문제 주시죠. 예, 합성 비타민이 몸에 해롭고 천연 비타민이 흡수력이 좋다.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 네, 저는 뭔가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천연 하면 뭔가 좋을 것 같고, 정답 O 하겠습니다. 예, 정답은 X입니다. X인가요? 예. 왜 그렇죠? 비타민C는 천연 비타민C가 합성 비타민C보다 혈장에서 1.3배 흡수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생체 이용률은 차이가 없습니다. 비타민 B, D와 같은 경우 역시 합성 비타민의 효능은 함량이 같은 경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연 비타민인 식품으로 하루에 비타민C 1000mg 용량의 잎채소, 과일 등을 섭취하기 어렵다면 합성 비타민으로 적절히 보충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TV 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종합 비타민 섭취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도 비타민 섭취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비타민제는 기본적으로 질병 치료가 아닌
보조하는 목적으로 복용하는 것이므로 과신하거나 맹신해서는 안 되며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윤활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필수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음식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비타민 제제를 복용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앞서 자신의 생활 패턴과 비타민 수준에 대해 파악한 후 부족한 비타민은 보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별로 1일 섭취 권장량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한 후 복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 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